오늘은 트럼프와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 말하자면 지금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는 그 영토는 과거 2000년 동안 아주 복잡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1882년에 시온주의자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정착촌을 세웠습니다. 시온주의자라고 했는데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고대 예루살렘의 한 언덕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시온이라고 하면 그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 시온주의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 국가를 세워서 옛날의 이스라엘처럼 이제 그 나라를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사상이 시온주의입니다. 그래서 시온주의자들이 1882년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방에 들어가서 정착촌을 세웠던 것입니다. 1897년에 레오도르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주도가 되어서 제1차 시온주의자 대회를 스위스의 바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온주의의 목표를 달성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1917년 12월 2일에 영국이 한 선언을 발표를 했는데 그것이 벨푸아 선언입니다. 이 벨푸아 선언에서 영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 팔레스타인의 유대인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영국은 지지한다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 다음 해인 1918년에 영국군이 팔레스타인 지방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지방에서 도시도 건설하고 농업 정착지도 건설했습니다. 그리고 자치구를 만들어서 이제 유대인들이 자체적으로 통치를 해나갔는데 여기에서 유대 문화를 교육시키고 아이들에게 히브리어를 교육을 시켰습니다. 1925년 3월에 3월의 그 공식적인 통계에 의하면은 유대인 인구가 그 지방에 10만 8천 명이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33년에 다른 통계가 나왔는데 거기에서는 유대인 수가 23만 8천 명으로 나왔습니다. 23만 8천 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방의 유대인 외에는 다 아랍인종인 것입니다. 아랍인종이 80%가 살고 유대인종이 20%가 살았던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이 시온주의자들을
지지를 했습니다. 후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온주의가 그 지방에 유대 국가를 세우는 것을 미국이 후원을 했습니다. 1947년 11월 29일에 유엔이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유엔에서 보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상황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 이제 복잡하게 돼 가는 것을 유엔에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유엔은 유엔대로 하나의 입장을 표명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영국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팔레스타인을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공평하게 분할을 주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느 한 민족이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도시로 만들고 이 예루살렘은 어느 한 민족이 독점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 이유는 서양의 3대 종교,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 이 3대의 종교가 다 예루살렘을 성지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말미암아서 분쟁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 해인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선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국가의 건국을 선포를 하고 정식으로 이스라엘 국가가 세계의 한 나라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1948년에서 1949년 사이에 아랍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아랍이 전쟁을 했는데, 물론 팔레스타인 지방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니까 아랍 사람들이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의 결과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이 이제 더 말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기 때문에 거기에 살고 있는 80만 명의 아랍인들을 축출을 했습니다. 이 80만 명의 아랍 사람들이 갈 곳이 없게 되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쫓겨난 아랍 사람들을 팔레스티니언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팔레스타니안,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팔레스타인에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쫓겨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트랜스 요르단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트랜스 요르단, 이 나라는 현재의 요르단 나라의 옛날 이름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요단이죠. 요단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요단강, 그 이름과 같은 요단이라고 하는 나라가 요단강의 동쪽에 있습니다. 트랜스 요르단이
예루살렘의 동쪽 부분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의 서쪽 서부 서쪽 부분, 그러니까 서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도시가 동부는 트랜스 요르단이 점령을 하고 서부는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유엔에서는 이 도시는 예루살렘은 국제적인 도시라고 그렇게 말을 했지만은 이 요르단은 이 예루살렘은 두 쪽이 나서 한쪽은 트랜스 요르단이 점령을 하고 서쪽은 예루살렘을 이미 점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트랜스 요르단 사이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도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동부에 있는 트랜스 요르단 사람들을 다 쫓아내어 버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이스라엘이 점령을 하고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는 용인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이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선포는 했지만은 유엔에서도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고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것을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계가 인정을 하지 않아도 이스라엘은 자기네 수도라고 주장을 하고 나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아직까지도 유엔은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을 에이 코르푸스 세파라투스 말하자면 에이 세퍼레이트 엔티티 이건 세퍼레이트 엔티티 구분되는 분리된 엔티티 주체라. 그러니까 아무데도 소속되지 않고 이것은 완전히 다른 나라에서 독립된 하나의 엔티티 주체라. 그러니까 독립된 도시라 이렇게 유엔에서도 주장을 하고 그리고 온 세계 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967년에 또 전쟁이 났는데,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해서 동예루살렘과 팔레스타인 지방은 모두가 다 이스라엘의 영토라고 다시 주장을 했습니다. 2017년 12월 6일, 그러니까 지난 6일 날이죠. 지난 6일 날 트럼프가 한 가지 선언을 했는데 뭐라고 했느냐고 할 때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대사관은 텔 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영토이고 또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서울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온 세계의 많은 나라가 그것을 인정해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6일 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은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영토이며 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것을 인정한다고 선언을 하고 그리고 텔아비브에 있는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이전을 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그것이 인정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국가들이 대사관을 이스라엘에 이스라엘에 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상업 도시, 아주 중요한 도시인 텔 아비브에 다 대사관을 세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을 자기네들의 서울이라고 하지만은 모든 나라들이 대사관을 예루살렘에 두질 않고 텔아비브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계가 다 트럼프의 선언을 반대를 했습니다. 포프 프란시스 로마 법황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 이란의 최고 지도자가 반대를 했습니다. 또 유엔 사무총장이 반대를 했습니다. 또 이탈리아의 수상이 반대를 했습니다. 전 세계의 외교관들이 다 반대를 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말하기를 예루살렘은 옛날부터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현재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다. 그렇게 고집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대단히 기뻐했습니다. 이스라엘 수상 벤야민 나탄예후는 This is a historical day라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 미국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 주었으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탄예후는 표정 관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너무 기뻐하면은 온 세계에서부터 눈총을 받기 때문에 특히 아랍 민족들에게서부터 미움을 받기 때문에 표정 관리를 잘 하면서 그렇게 기쁜 표정을 하지를 않고 있는 것입니다. PLO, 팔레스틴 리버레이션 오가니제이션, 팔레스틴 해방 기구, 그 PLO라고 하는데 이 PLO의 사무총장 아직 완전한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라고는 할 수 없고 그래 사무총장이라고 하는데 옛날 사무총장 지금 사무총장이 아니고 지금 사무총장인데 이 사람이 사이브 에라카트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번에 전직에
팔레스티니안 chief negotiator with Israel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과 negotiate하는 협상하는 그러니까 협상관입니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이스라엘과의 협상관, 이스라엘 협상관, chief negotiator 대표 협상관입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트럼프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상을 이제는 영영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 트럼프의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제일 타격을 받는 사람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인 것입니다. 트럼프는 다시 말하기를 궁극적인 평화 협상의 의도는 아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자기가 선언한 그 선언이 최종적인 결정은 아니라 왜냐고 하면 예루살렘의 경계선을 트럼프가 정확하게 말하지를 않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계선도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협상은 아직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은 팔레스타인이 벌써 협상을 하다가 3년 전에 협상을 중단해버리고 다시 협상을 하지 않고 3년 동안 협상이 없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이 협상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 팔레스타인이 오히려 협상을 중단시켜버리고 협상할 의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오히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에게 책임을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현재 약 30만 명의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살고 있습니다. 30만 명이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예루살렘 총 인구의 3분지 1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30만 명이 이스라엘이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이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정부라고 하긴 안 됐습니다만은 팔레스타인 기구에서 발행하는 신분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행한 신분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분증이 있으면은 이스라엘 아무 곳이나 가서도 노동을 할 수가 있고 이스라엘 어느 곳에든지 여행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선거에 투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팔레스타인이 이스라엘 영토에 사는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아주 곤란한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중동 정책은 중동에서 가장 친미적인 친서방적인 사우디아라비아를
기초로 하고 외교 정책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기타 친미 국가들은 공적으로는 다 트럼프를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고 하면 사우디아라비아나 그 외의 중동에서 이스라엘을 빼고는 모조리 다 아랍 민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랍 민족이기 때문에 미국하고 우호 관계는 유지를 하지만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도다고 하는 트럼프의 선언을 지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할 때면 아랍 사람들 상호간의 관계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할 수는 없고 외부적으로는 중동에 있는 친미 국가들도 다 일단은 외부적으로 외면적으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면적으로는 그렇게 반대를 하지를 않습니다. 순위 아랍 국가들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내가 순이라고 했는데, 이슬람 종교가 두 파로 갈라져 있습니다. 한 파는 순위파고, 다른 한 파는 시아파입니다. 순위, 시아, 이두 파가 갈라져 있는데, 순위가 다수파고, 시아는 소수파입니다. 순위는 다수파인 동시에 이것은 순위는 정통주의자입니다. 정통적인 이슬람 종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주의자들입니다. 시아는 다소 비전통적인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분파성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를 위시한 많은 나라들이 순위파에 속하고 이란과 또 이란하고 가까운 나라들은 시아파입니다. 그래서 중동에서는 아직도 순위파와 시아파의 충돌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아랍민족, 중동은 전부 아랍민족이지만은 자기네들끼리 종교 문제 때문에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동에 있는 순위파들은 사실은 이 팔레스타인 문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순위파들은 친미 경향이 좀 강합니다. 그렇지만은 외면적으로는 트럼프가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형편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위파와 시아파가 충돌할 때마다 이스라엘은 순위파를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순위파 아랍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동정이 더 많은 것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보다도 이스라엘과 더 가깝게 지나는 것이 현상인 것입니다. 현황인 것입니다. 현재 그 순위 아랍 사람들은 이란의 세력, 그러니까 시아파의 세력들이 얼마나 순위파 아랍 국가들에게 침투를 해 들어오느냐,
여기에 오히려 더 관심이 많습니다. 팔레스타인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오히려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면적으로는 순위파 아랍 국가들도 트럼프를 반대는 하지만은 그것은 외부적으로 외면적으로 하는 거치대고 사실 내면적으로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동정심이 많이 있고 또이 사람들의 가장 큰 관심은 이란 세력이 시아 세력이 얼마나 순위파 아랍 민족들에게 침투를 해 들어오느냐 이것을 방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데에 관심이 많이 몰려 있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로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현재 고립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버림을 받았고 또 아랍에게서도 버림을 받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대해서도 버림을 받았습니다. PLO의 총 책임자는 마마우드 아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005년에 선거를 통해서 팔레스타인의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자기네들은 대통령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만은 국제적으로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바스는 책임자 아바스는 폭력에 절대 반대를 합니다. 폭력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외교로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로 외교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는 했지만은 이번에 트럼프가 그러한 발표를 그러한 것을 선포를 하고 나니까 이제 이 아바스는 힘이 맥이 다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이제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고 이제 고립이 되어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일부 사람들 간에는 폭동을 일으켜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사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지금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이제 맥이 트럼프의 선언으로 말미암아서 지칠 대로 지쳐 있고 이제 어떻게 할지 맥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폭동을 하자고 하는데 이제 폭동을 할 기력도 없습니다. 폭동해봐야 자기네들이 결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일도 되지 않는데 사람만 죽으면 무엇 하느냐 이렇게 해서 폭동이 일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습니다. 이 원고를 작성한 날짜가 2017년 12월 11일인데 그 후에 어떻게 변했는지는 이
강의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 팔레스타인 문제도 아주 하나의 큰 문제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